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배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실 것이니 이런 조건적으로 절대로 읽으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생명. 그렇죠. 생명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다른 세속적인 것은 다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자, 그 말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는 나의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다. 그렇죠. 내가 영이 가난한 자를 깨닫고 나면 애통하게 되는데 그것도 복을 성령을 생명을 어떻게 받은 자가 내가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을 성령을 받은 자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수 있다. 이제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킨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만 복을 준다라는 조건적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말라 성령을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드디어 내 주위 사람들, 옛날에는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참 불쌍하구나. 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자, 그래서 주위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와, 내가 뭐를 깨닫게 돼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본다는 것이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줄을 어떻게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이제는 알겠다.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가를 이제는 알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신 줄도 내가 알게 된다. 자, 이 정도만 되어도 행복해지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마침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진다. 사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불쌍히 여겨지면 아 그것과 동시에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잘 못 깨닫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뭐 믿음이 좋다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뭐요? 안 청결한 것 같아. 예. 네. 그러면서 그 잡념, 잡생각, 아 뭔가 또 질투심이 발동하고 뭔가 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미워지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니 내가 천국 갈 수가 없지. 왜? 내 마음은 아직도 100% 깨끗하지 않잖아. 이렇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100%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결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청결할 수 없는데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이 정도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지게 돼 있구나. 그런데 이 정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뭐요? 누굴 보면 또 밉고 내 마음이 100% 청결하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으로 모실게.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악령과 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완전히 100%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결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정결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게? 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요한은 하나님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준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배우 면서 요한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하나님은 정말 내 그런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봐도 완전히 100%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저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저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런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일 거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 요한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회당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모든 제자들은 다 어부였지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젊은 어떤 목수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받는 그 인상이 이분이 내가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던 그런 율법적인 분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리고 같이 일하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뭐 누가 어부들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겠습니까? 그 무식한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왜 찾아갔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이 회당에서 배우던
그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맨날 엄격하게 율법 지켜서 안 지켰어.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일 거야.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로는 그 기존 조건,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가르침을 어떻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그런 무서운, 진짜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저는 뭐요? 하나님이 더 인자하시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기도야. 철저히 율법적인 사회에서 그런 기도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뭐를 보냈다고? 가토! 갈릴리에 가면 그 어부,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너를 찾고 있어.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카톡을 받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자,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열심히 그물을 깊고 있어. 먹고 살기에 바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너무 젊어.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나를 알지? 그때 예수님이 내어 비치시는 뭐예요? 그 얼굴빛 표정. 여러분, 그 얼굴빛은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큰 눈빛.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내가 이때까지 만나기를 기도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내겠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말 않고 뭐요? 맞아, 내가 기다리던 그런 사랑이야.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은 이미 그런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 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정반대 쪽에 있었어. 그렇죠? 율법적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
와, 내가 틀렸구나. 이거를 어떻게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니, 그러니, 와, 너무 놀랐잖아요. 왜 놀랐겠어? 저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보고, 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구원자 메시아, 이야. 라고 믿는 사람. 그 전부 목수야. 뭐 삐까뻔쩍 한 분,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 예수를 따르면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왕따예요. 자기들이 나가던 교회에서도 받아주게 안 받아주게? 안 받아줘요. 그 예수를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예수는 율법을 안 지켜, 세상에. 네. 그렇죠. 안 지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베데스타라는 그 못이 있는데, 네. 그 물이 가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물 속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잘 가진 병이 나버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병자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칩니다. 고치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야. 그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그 십계명대로 하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뭐를 들고 걸어간다. 짐을 들고 걸어간다. 절대로 안 돼. 짐 안 들어도 몇 발자국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자, 네가 낳았으니까 뭐예요? 네가 그동안 사용했던 침구 싸가지고 그것을 들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 너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 병자가 안식일 날 짐을 들고 걸어가다가 바리새인들에 들켰어. 그 사람한테, 자식아, 네가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짐 들고 걸어가냐. 그랬더니 그 병자 뭐라 그랬냐.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병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 그래서 38년 동안 알았다니까.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런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그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걸어가라.
그 병자는 38년 동안 고통받고 하다가 드디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 환자에게 38년 만에 처음으로 뭐를 주신 거요? 안식을 주신 거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지. 그 안식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모든 십계명은 무엇이다? 십계명은 다 언약이다. 즉 안식일 계명은 토요일마다 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배만 봐. 이런 명령이 아니라 때가 되고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고. 그 약속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그날 어떻게 이루어진 거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어딨냐고 묻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 나 잠 모르겠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 짐을 싸들고 짐구를 들고 걸어서 어디로 가게?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내 병을 낫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겠다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가 성전으로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서 그래 내가 네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실 때 그동안 지 언제 다 불어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해요. 구원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적이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왕따를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왕따를 당했으니까 그 왕따라는 게 출교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유대교에서 쫓겨나거든. 이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 정보를 얻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열혈분자들을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가서 다 돌로 때려 죽이잖아. 죽일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지도하던 청년 집사 이름이 뭐더라? 스테반. 스테반은
이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러 온 이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지도자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 사울을 꼭 구원하시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복수예요. 하나님이 하는 복수는, 악을 무엇으로 갚아서? 선으로 갚아서. 예.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나의 원수가 무엇을 깨닫게 하라?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빛이 환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얼굴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 새끼, 너 같은 새끼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어라, 이 새끼야! 하고 막 돌로 치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뭐예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순간에, 사울의 귀가 어떻게 눌렸어. 그 율법적인 증오의 살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에, 네, 생기에 눌렸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저녁, 응? 모텔방에서 자는데 잠이 안 와. 잘라고 눈을 탁 까무니까 누구 얼굴이 나타나? 스데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울 꼭 구원해 주십시오. 사울도 내가 깨달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분노하는, 증오하는, 이런, 응? 차원보다, 스데반의 그 원수도 사랑하는 그 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더 뭐요?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수준이, 스데반의 그 젊은 청년 스데반의 수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중년의 바리새인인 자기의 영적 수준보다 뭐예요? 더 높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 자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곧 스데반이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사울이 내가 믿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가 완전히 스데반과 자기를 차이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다음 날, 이제 사울은 또 어디를 가야 돼?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또 죽이러 가는 거야. 죽이러 갖고 가고 싶을까? 거기 가서 또 죽이면, 거기에서 또 죽이면, 스데반 같은 사람을 또 만날 것 같아. 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또 꿀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야, 그러면서 막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내가 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면 또 그들 중에 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 이거 괴로워 죽겠어. 그렇죠? 그래도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나의 율법적 하나님일까? 아니면 스테반의 뭐예요? 은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자 가자 하고 말 타고 쫙 하는데 헷갈려 이러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생기의 빛, 생명의 빛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너의 새끼 죽고 싶어, 진짜로? 왜 죄 없는 그 사람들 왜 죽여? 너 정가불면 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이름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내가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진짜 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얼음장을 놓거나 겁을 주거나 하는 거 전혀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스테판을 자기가 죽여도 예수님은 자기 보고 사오라, 사오라. 그때 사울이 아, 지금 주님의 힘입니까? 예. 그래서 막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무조건적 율법적 사랑의 하나님과 그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하늘에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탁 대조가 되면서 눈앞이 뭐요? 캄캄해진 거예요. 자기 이때까지 경력, 자기의 지위, 사회 그 명망 이렇게 다 뭐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면 어쩌면 돼요? 못 들은 척 하면 돼. 하고 가서 또 죽이면 돼. 근데 사울은 꼼짝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사울은 곧 포기하고 스테반의 자기가 죽인 스테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거, 와, 내가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아. 모든 구약 성경,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성경을 다시 철저히 연구를 한 결과, 와, 조건적 하나님에서 어떻게, 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뭐예요? 이 복음, 무조건 은혜, 이런 데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은, 옛날 루터 어떻게, 아, 하나님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쪽에서 180도로 돌아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런 소위 그 서신서, 각 교회 보내는 편지들마다 그 이론을 확실하게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정결,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는 가장 거룩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는 무엇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으면서 깨닫고 로마서 7장이라는 이 놀라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제 쭉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 여기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죠. 자, 여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기를 마음으로는 원한다.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아직도 내 마음, 내 속에서는 악령이 어떻게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와,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마음으로는 또는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은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 그렇죠? 율법의 완성, 완전한 하나님의 법, 사랑. 내 속 사람으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볼 즐거워하되, 나의 뭐, 내 지체, 지체는 뭐예요? 지체는 몸이죠. 그 몸이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 몸에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 자, 이제 마음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은혜의 법. 즉, 무조건적 사랑의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근데 자기 몸에 배어 있는, 내 지체 속에 배어 있는 법은 무슨 법이요? 조건적 아니에요. 율법이야. 모세 율법. 네. 이제 그게 완전히 뭐예요? 몸에 뱉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다시 만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내 몸은 율법에 완전히 뱉다. 이 말이야. 배워서, 자, 배워.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조건적 법이 내 마음에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바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보세요. 마음의 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내 마음 속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조건적, 율법적 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에 배었다는 말은 그 율법적 사고방식이 어디에 배었다는 거예요? 유전자지. 유전자에 배운 거야. 어떻게 율법적 사고방식 생각이 유전자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를 잘 배워야 된다니까.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근데 내 유전자가 다 지금 율법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자기도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이제는 율법은 어떻게, 율법이 완전케 되어서 무엇으로 됐다? 사랑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다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교인으로서. 근데 그 얘가 갈라디아에 새로 세워놓은 초대교회에 유대인 교인들이 들어와. 들어와서는 또 뭐라 그래요? 예수도 좋지만, 뭐는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180도로 변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됐다. 뭐 할례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에 이제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뭐예요? 율법을 몰랐던, 모세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율법 가지고는 왈가왈부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만, 은혜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유대인들 교인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만큼 180도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고 평생 율법에 찌들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모든 율법 중에 최고로 중요했던 율법이 뭐게? 할례입니다, 할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할례, 저는 안식일인 줄 알았더니 안식일이 아니라 할례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할례는 이제 이 포피 아들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포피를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안식일이 양보를 해야 돼.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지만은 할례만은 안식일에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할례 율법이 안식일 계명보다 뭐예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래도 할례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으니까 뭐예요? 세상에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있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조건적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유전자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이 미워 안 미워? 그게 안 미워야 되는데. 하도 막 아, 그런 유대인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막 그게 뭐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그게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이놈의 이 물건을 확 잘라버리겠단 말이야. 안 중요하다. 그만큼 강하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우라통이 터졌다. 결국 사단이 또 이겼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졌어 사단, 사울은. 그렇죠? 지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콩과 살이다. 힘들다,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내 유전자에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는 뭐요? 율법주의적 그 사상과 싸우느라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공고해? 자기 몸, 자기 유전자가 박혀 있는 몸이야. 그 몸은 아직도 무슨 몸이구나?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씁니다. 그 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를 가진 내 몸을 여기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로마서 바로 6장, 바로 전에, 6장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 죄의 몸, 또는 죽을 몸, 이것은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몸.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도 부르고, 그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 이놈의 몸이 없어져야만 내가 뭐예요? 이제는 이 악령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언제 내가 이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해방될까? 언제 돼요? 죽어요, 자, 근데 안 죽고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나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죽어도 아직도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것으로 그렇지, 여겨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100% 청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정결치 않는 내 마음을 보시고도 정결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다 통째로 읽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직도 100% 실질적으로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정결 또는 의로 믿음을 보고 내 마음이 정결 또는 의로운 자로 또는 거룩한 자라고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일지라도 아직도 죄의 몸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박혀 있는 이놈의 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가르치는 유대인 놈들이 나타나니까 이 새끼들 미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열 받는다 이거. 결국 내가 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뭐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마음이 진짜 정결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뭐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뭐 화도 전혀 안 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이래 싸면 곤란하다. 그 뭘 모르는 사람들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더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하나님이. 자, 이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은 뭐가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 이렇게 성령을 많이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 peace는 평화죠. peace maker라고 합니다. peace maker, peace 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나타나,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의견이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또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은 틀렸다, 이러면서 평화가 깨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자가 나타나면, 자연이 어떻게 된다? 그 논쟁들이 사라지고, 아, 평화가 깃든다. 막 이런 사람이 된다. 라고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평화를 이룬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 안 두려워. 그렇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게 죄를 조금만 져도 하나님 벌 주니까 하나님을 항상 뭐예요? 형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없잖아. 또는 안식이 없잖아. 이제 그런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받아주실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는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죄인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서 항상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평화로 그래서 그것을 또는 peace 이것을 화목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적대적 관계에 있다가, 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무서워. 그렇게 되어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각 사람들을 화목해 해주는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이 좋았죠. 옛날에는 하나님 말만 나오면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이 싹 없어지고,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알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뉴 스타트로 오셔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깊이 깨닫고 해서, 여러분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외부로 나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적으로 배웠던 사람들, 우리 열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뭐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런 복하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복하고는 뭐예요? 그냥 달라. 그래서 그런 복들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복이 생명, 성령, 진리 이런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여덟 가지 복뿐만 아니라 뭐 돈복, 뭐 출세복, 뭐 이런 복들이 많잖아요. 그런 복들은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전담하는 전공한 복은 아니에요. 그 복은 무슨 신들의 복이요? 미신적 복이요. 아시겠죠? 이 세상 신들, 잡신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큰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저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했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때 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지금 아마 조회수가 10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 어떤 간증이냐면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집안이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참 잘 됐다. 그래가지고 십일조도 정말 많이 내고 그래서 온 집안이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점점 이렇게 잘 안 되면서 속이 상해서 술도 마시게 되고 그리고 헌금도 충분히 옛날만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빼먹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그 간증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치워서 쳤다 이거요. 그러고. 근데 많은 교인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듣고 앉아 있어요. 제가 들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속은 거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아버지가 왜 죽은 줄 알아?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어. 그걸 이제 그 엄마가,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는 교회 꼭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또, 그, 교인들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쓰러졌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딸 보고 자기 보고, 이제 우리는 교회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빠지면 큰일 났다. 그래서 너는,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절단 난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지금 교회 안 나가면 뭐예요? 죽는다니까.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막,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게 그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댕기다가, 이제 엄마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괜찮겠지. 그래서 자기도 뭐, 별로 선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또 안 나갔대, 자기가. 그랬더니, 엄마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어디서, 아주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선교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 큰 교회당에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지금 외국에 나와서 그 선교를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한테 배우는 그 외국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배울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교인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서 그 선교가 아주 큰 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 그런 선교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간증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선교사들은 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겁난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와, 이거는요. 이거는 음모입니다, 음모. 완전 속은 거야.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속여서. 그 사단 편에서 볼 때는 아무리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해도 그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만 가르치면 자기는 상관없어요. 조건적 하나님만 가르치면 사단으로서는 뭐예요?
그것이 사단이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조건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어떤 힘을 줄 수가 없게 된다.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성숙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오는 게 뭐예요? 그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뭐를 받게 된다? 끝에 가서? 핍박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끝 3년 반 끝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핍박을 받고. 그러나 걱정 마라. 핍박받을 때 꼭 기억해라.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사람들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가르치면 암 환자나 교회 나올 것 같아. 왜 암 환자들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면, 아이, 뭐. 그럼 막 안 믿을래. 뭐, 교회 안 갈래. 뭐.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와, 이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 못 하겠대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겠네. 이렇게 돼서 간신히 뉴스타트로 오게 되면, 그제서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린 게 너무나 큰 축복이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박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암도 안 걸리셨네요. 80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어. 그렇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제 이때까지 온 길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핍박.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애들 얘기하지만 사단이 우리 애들을 뭐요? 공격해가지고 마약 중독자 만들고 감옥도 보내고 이러고. 이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못 조건적으로 알았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 저처럼 말이야 돈 버는 거 돈벌이 다 말이야 1년에 수십억씩 버는 말이야 그 병원도 집어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우리 애들 왜 돌보시지 않나요? 사단은 그렇게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확신했어. 그래서 나를 지금 사단이 나를 관두게 하려고 하나님 때려쳐버려 이렇게 하려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수군수군했다고요.
주의상 목사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뭐야, 자식들 저렇게 마약을 하게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자신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사단이 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근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올바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조건적으로 다 속여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바로 다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를 않는 거예요. 복 받은 결과, 성령 받은 결과가 뭐예요? 핍박이라니까.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왜? 여기서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핵심이야. 이것을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를 않고 다들 착하게 살고, 그래서 봉사 활동 많이 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살아야 복을 주신다. 이게 지금 옳게 들려야 안 옳게 들려? 우리의 조건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을 180도로 돌리는 이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이 배웠던 거 그게 다 뭐예요? 아니다. 복 받는다고? 돈 잘 번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고생해요, 안 해요? 계속 3년 반 동안 사는 삶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예수님 자신이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나중에 만날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는 그 결과는 이 과정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인내하라. 잘 싸워라. 그리고 꼭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좋다. 한번 인내하고 계속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전해 보자. 핍박이 와도 앞으로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그 희망,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역사해서 여러분의 병도 치유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이렇게 아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제 알겠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가 왜 암에 안 걸리냐?
성격상으로나 이렇게 제 몸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제 옛날 그 체질대로 하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삼촌들 이렇게 보면 전부 60대에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50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약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상구한테 암 줄라 그래도 애매모호해. 자기가 이길 수, 이상구를 완전히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암, 이상구를, 이제 암을 탁 줄 수도 있어.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 나는 지금 이상구를 안 걸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구를 속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볼 수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구를, 이상구는 상구를 믿고 해봐. 그래요. 해봐. 그렇죠. 시험은 하나님이, 사단이 원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에 시험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시험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시험 받는 것을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시키겠다는 시험을 하겠다고 누가 예수님께 청구했게? 사단이.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거 잠깐 보고 갑시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시모나 시노. 사단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다 흔들어 대려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밀가루로 타라고 너를 청구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 예수님 배신해야 안 해?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베드로를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그 낯짝을 들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예고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사단이 혹시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안 낫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뭐요?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닐걸?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그거는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해봐. 그래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봐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놓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나한테 청구하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걸 믿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심에 넘어가 버렸어. 예수님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몰라. 그것도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야. 언제까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말해. 그 자기가 세 번 딱 부인했는데 하고 다 울어.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됐어? 세 번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를 더 이상 존경할 수도 없고, 자기가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는데도 이길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님한테 나는 죽어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뭘로 아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사형장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뭐요? 사단의 심에 나가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운. 그런데 닭이 꼬꼬 하고 있는데 그게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닭은 보통 몇 시에 울어요? 아무리 일찍 울어도 4시는 돼야 돼요. 보통 5시 정도 우는데, 그날은 새벽 1시에 울어. 왜 울을게요? 뉴 스타트를 배운 사람은 이게 설명이 돼요. 닭이 우는 것이, 이 닭도 세 종류 아니에요. 새 뇌에 새들은 이렇게 찌찌베베찌찌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새 종류마다 노래가 다 달라요. 그게 노래를 딱 녹음해서 해보면 딱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같은 새들은. 그게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 뇌 세포에. 그래서 생기가 탁 와서 착 생겨오면 노래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새벽 5시가 되면 하나님이 깨워. 탁 깨우면, 깨면서 꼬아!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자, 이제 잘 잤으니까 노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고. 기린이 왜 뼈를 먹어요? 어? 뼈가 저게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땡기게 하잖아. 뭐를 생산시켜서? NPY. 땡기게 하는 물질. 고! 하는데, 그렇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네가 배신을 하더라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베드로가 그렇지. 내가 이 모양 이꼴로 해가지고 도저히 쪽팔려서 돌아갈 수가 없도록 사단이 나를 완전히 쓰러뜨렸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충성심도 없고 나든 뭐 사형장에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친 거, 이게 다 목사발 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래도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박수.
그 베드로 돌아가서 안 갔어? 갔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면 베드로처럼 그래도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우리가 당할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다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너는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가르칠 것은 이거다. 결국은 뭐요? 믿음밖에 없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거든 절대로 지지 마. 지면은 너는 잘려.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겨야만 돼. 그러니까 시험에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국 이겼어요. 형편없이 3대 빵으로 졌지만 결국 이겼어. 무엇으로 이긴 겁니까? 스코어는 3대 빵이지만은 믿음으로 3대 빵을 극복해버렸다.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결국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결과는 어떻거나 최종적 결과는 뭐예요?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한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우리 다 정말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서 정말 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 반가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